자, 과연 누가 되냐 하시 양 팀의 에이스 확인해 보시죠. 아, 무너진 황인수 이 매치가 8강 예선에서 벌써 성사가 됩니다. 출발했습니다. 아니 이게 무슨 8강 3주차 경기입니까? 말도 안 되는 텐션이죠. 그리고 재밌죠. 네. CU 엔진과 CU 엔진과 X 엔진의 맞대결입니다. 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난 듀얼레이스 X 때는 문호준 선수가 9 엔진을 조금 선호를 했었고 박인수 선수가 X 엔진이었는데 이번엔 바뀌었네요. 벤티스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유연하게 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물론 문호준 선수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박인훈 선수가 요즘 1대1 했을 때 과연 질까? 네. 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도리어 문호준이 초반에 흔들었습니다만 속도를 많이 회복했습니다. 박인수의 틈을 계속 노립니다. 안쪽 코너! 신경전! 이 정도 거리라면은 그래도 유턴 구간 들어갔을 때 한번 몸싸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부스터 쓰고 갔어도 돼요. 네. 근데 박인 선수가 일부러 이거 건 겁니다. 나 지금 이 정도로 플레이적인 여유가 있다. 한번 붙어보자 오늘 제대로 이거거든요. 어차피 첫 번째 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거고요. 비슷한 구간에서 비슷한 몸싸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. 거의 차이 없는 박인수와 문호준입니다. 이번에도 다시 한번 문호준이 박인수의 뒷덜미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는 박인수! 아, 그 차쳐 걸었는데 문호준이 정확하게 예상했죠. 이거는 조금 과욕이었어요. 박인수 선수가 이거 쓸데없이 블로킹할 만한 장면은 아니었었는데 네. 이게 뭐 결과론적인 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지면은 좀 안 좋은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. 어차피 지금 4보 구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신경전 하는 거고요. 거의 아.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거의 붙어있는 문호준과 박인수 선수 신경전 이거 지금 뭐 교육시켜주겠다는 거예요. 네. 어디서 감히 몸싸움 거냐 이거거든요. 결국에는 낙하 구간 이후에 유턴 구간일 것 같은데요. 자, 박인수가 문호준의 근처를 노리네요. 현재까지 포스가 두 개. 이때 박인수 붙었어. 계속 다시 올라가죠. 붙었어. 밀어요. 이거 몸싸움 걸 필요 없는데 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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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근데 자, 부스터 이겼어. 부스터에 대한 유연함은 네. 멘테스가 좋긴 하거든요. 자, 문호준이 조금 더 안쪽으로. 그렇죠. 아, 근데 부스터가 늦었어요. 게이지 충전. 게이지 충전이 멘테스가 좋아요. 게이지 충전이 빠릅니다. 빠릅니다. 얼마나 자, 잘 나왔어요. 여기서 박인수. 박인수. 세비어스 박인수. 야. 진짜 박인수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네요. 엄청났습니다.